안녕하세요. 좋은 차로 이동하는 요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정말 인기가 많은 대형 플래그십 세단 차량 중에서 찾기 힘든 흰색 바디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렇게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인기가 많지만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도 정말 많은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는 바로 기아사의 56K7 2.4 GDI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려도 할 건데요. 일단 정말 멋진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으로 인해서 중고차 시장에서도 정말 많은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렇게 찾기 힘든 흰색 바디에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전면부 보시는 것처럼 스타일 패키지 옵션이 추가가 되어 정말 멋스러운 LED 4구 안개등 옵션까지 완벽히 적용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상태까지 너무한 퍼펙트한 차량을 저희 효자카에서 다시는 못 보실 전국 최저가 금액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153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56K7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사의 56K7 2.4 프레이스지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11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92,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견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멋스러운 디자인에 정말 찾기 힘든 흰색 바디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 역시나 백화 현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스타일 패키지 옵션이 추가가 된 만큼 순정 HID 옵션과 LED 미등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도 보시게 되면 멋스러운 크롬 몰딩 그릴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깨지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우측에는 이렇게 전방 감지 센서와 LED 4구 안개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 핸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뒷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현상 일절 없이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멋스러움을 더해주고 있는 리어 스포일러 옵션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 편에는 후방 카메라 옵션, 아래쪽은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형 세단 차량인 만큼 정말 넓은 트렁크 실내 공간 유지하고 있고요.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키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키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키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아사의 56K7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국내 대형 세단 차량에 정말 멋스러운 흰색 바디에 파노라마 썬루프, 거기에 차량 관리 상태까지 너무 좋은 차량이지만 1,000만 원 중반대에 지금껏 보셨던 것처럼 모든 걸 노리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것 참고해 보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2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것들 없으며 실주행거리 92,656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테두리 쪽만 생활감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편에는 음량 조절 버튼, 트림 모니터 버튼, 블루투스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 보시게 되면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핸들 텔레스코픽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이렇게 스마트키 옵션과 우측으로 센터페이지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 옵션, 제가 후진기에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아날로그 시계와 양옆으로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 아래쪽에는 각종 매뉴얼 버튼들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핸들 열선 옵션과 전후방 감지기 버튼, 아래쪽에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자식 바퀴 브레이크 옵션,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오토 홀드 버튼, 전동 리어 커튼 옵션까지 정말 빠진 거 하나 없는 완벽한 풀옵션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와 블랙박스 옵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파노라마 선루프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이나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차주분께서 정말 럭셔리하게 실내 앰비언트까지 완벽히 시공을 해주신 차량이라는 거 영상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국산 대형 차량인 만큼 뒷좌석도 정말 넓은 공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제 왼쪽에 뒷좌석 수동 뒷커튼 옵션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과 앞쪽 콘솔 버스 보시게 되면 5단 송풍구 옵션,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조수석 시트를 움직일 수 있는 워크인 시트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 콘솔 박스에는 이렇게 뒷좌석 매뉴얼 버튼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천장 상태까지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퍼펙트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올류 K7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사의 올류 K7 2.4 GDI 프레이스지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11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92,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 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왜 중고차 시장에서도 정말 많은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는지 알 것 같은 차량인데요. 이렇게 너무나 좋은 차량이지만 금액 가성비 하나만큼은 국산 대형 차량 중에서도 정말 끝판왕의 차량입니다. 흰색 바디 파노라마 선루프, 실내에는 많은 옵션까지 적용되어 있는 이 차량, 저 효자카에서 다시는 못 보실 금액에 준비한 만큼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다시는 못 보실 금액 1530만원, 153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올류 K7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분으로 연락 주시면 한분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 내니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604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